저희 KNN이 연속 보도한 김의 폐기물 먹튀에 정치권까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해 씨가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세 창고 업주에게 수출용이라며 수백 톤을 맡긴 뒤 며칠 만에 사라진 화주. 폐기물로 추정되지만 성분 확인부터 처리까지 모든 게 창고 업주에게 미뤄진 채 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KNN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경남도의회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도이 속 피해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해법을 모색합니다. 두 번째 현장 조사인데 무엇보다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보니 참 이렇게 좀 참담하고 앞이 안 보인다.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포대가 폐기물인지 아닌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뒤져봐도 온갖 이물질들이 포대 안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김해 씨는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라 도료의 원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국민신문고에 올린 피해 업주의 민원에 공식 답변입니다. 하지만 추적이나 분석이 아닌 지역 업체에 말로 물어본 게 다입니다. 그냥 추정한다면서 추정. 그냥 추정하는 뿐이지 뭐 조사를 했다거나 그냥 어디 업체에다가 물어보고 그냥 추정한다고. 근데 그 추정한 내용으로 이게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냥 답답한 뿐입니다. 피해 업주가 그동안 여러 기관을 돌며 받아본 분석에도 나오지 않던 결론이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폐기물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이 아니라는 김해 씨 말대로 이 포대들을 처리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에도 대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